공관병을 상대로 한 박찬주 육군 대장 부인의 갑질 논란이 추가 피해 사실이 공개되면서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 정치데스크도 안보와 직결된 문제라서 이 문제 짚고 넘어가야 될 거라고 보고서 지금 주제를 잡아놨는데요. 강병규 기자, 네. 1차, 2차로 끝날 줄 알았더니 3차 추가 피해라고 좀 전에 또 발표가 됐어요. 어떤 내용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지금도 방송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시간에도 추가 제보들이 속속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이 추가 제보 중에 가장 좀 뜨거웠던, 많은 지적을 받았던 부분이 바로 이 공관병들에게, 공관에서 일하는 공관병들에게 전자팔찌를 채웠다라는 건데요. 심지어 멀리서 호출벨을 누르면 이 전자팔찌가 반응을 해서 뭐 공관병을 부를 수 있게 하는 그런 장치를 직접 팔목에 달았다는 겁니다. 전자팔찌라는 게 저희가 요즘 최근에 대형 식당 가면은 일하시는 분들, 종업원분들한테 이렇게 주문 들어오면 볼 수 있게끔 한 전자팔찌를 네, 그렇습니다. 육군 대장 부인이 공관병한테 채웠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이 사실을 처음 폭로한 군 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의 주장 들어보시고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자팔찌를 차고 있으면 부부가 이 호출벨을 누르면 전자팔찌 신호가 옵니다. 그러면은 달려가서 시중을 들어야 되는 거죠. 예. 이건 굉장히 노회죠. 아니, 누가 요즘 저기 전자팔찌는요 범죄자들한테 채우는 겁니다. 그런데 가면은 물 떠와. 뭐가 좋아.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안 들릴까요? 자, 김강진 위원장 그 국회의원 시절에 국방위원이셨잖아요. 자, 지금 전자팔찌까지 채웠다, 공관병들한테. 이런 추가 폭로 때문에 더 일파만파인 것 같은데, 국방위원 하실 때 이런 실태를 파악하고 계셨던 게 있습니까? 뭐, 직접적으로 이분과 관련되거나 아니면 직접적인 건 아니겠습니다만, 공관 사용과 관련해서 많은 문제 제기들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 처음 들어서고 나서 처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개인적으로 먹는 비용은 내가 내겠다, 공간 안에서라고 네. 하는 거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아주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좀 혁신적이다 이렇게 느껴왔었는데요. 사실 대통령뿐만 아니라 많은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특히나 이제 군 같은 경우는 대대장 정도부터 되면 공간이 제공되는 네, 그렇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 실질적으로 이 병사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원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공관병은 업무를 상시적으로 24시간 해야 될 수 있는 비상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네. 것인데 그냥 사적 용도로 이용하는 형식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공간의 비품과 관련해서도 쓸 수 있는 물건들을 계속 쓰지 않고 공간의 주인이 바뀔 때마다 사실 인사이동은 뭐 1, 2년 만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침대며 뭐며 이런 것들 다 새로 구입하는 이런 문제들도 계속 문제제가 있었죠. 네. 네. 사실 근데 이번에 논란이 불거지기 전까지는 저는 사실 공간병의 존재에 대해서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사적인 뭔가 집에서 일을 도와주는 그런 일도 실제로 병사가 한다니 조금 황당한 부분도 있는데 강병규 기자가 취재를 했을 텐데 뭐 테니스병도 있고 다양한 미션을 가진 병사들이 있다면서요. 예, 뭐 국방위원이셨으니까 뭐 잘 아시겠지만 제가 좀 더 취재한 부분은 테니스병이라고요. 이 테니스장을 계속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는 병사를 말하는데 공식 직급은 아니고요. 공식 뭐 그런 보직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테니스를 좀 잘 쳤거나 테니스장을 관리해 본 적이 있는 병사들에게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흙바닥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이제 비 온 다음에도 한번 롤러로 밀어줘서 이제 평평하게 다져야 되고요. 이게 수시로 다져주고 뭐 소금을 뿌리는 데도 있고 다양한 좀 까다로운 관리가 필요한 코트거든요. 그래서 테니스병도 있고 제 뭐 지인들 중에는 이제 사실 골프병이라는 것도 옆에서 본 사람이 있다고 해요. 이제 프로골퍼라든지 세미프로가 되는 출신 병사들이 이제 뭐 어떤 사단 급의 본부가 있는 곳이나 혹은 사령부가 있는 곳에 보면 골프장이 있는데 그 골프장에서 직접 이 골프장을 좀 관리도 하고 뭐 좀 높은 그런 장교들이 오면은 같이 골프 레슨도 좀 도와주고 약간 캐디 역할을 좀 해주는 그런 병사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 공식 보직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이 본인이 사회에서 어떤 일을 했냐에 따라서 좀 더 다양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김건진 위원장 그 현역 국회의원 시절에 제가 네. 기억하기로는 그때 국방부가 이런 공관병들이나 그 잡무병들을 없애겠다. 대신에 이걸 외주해 줘가지고 하도록 하는 법을 개정한 걸로 좀 기억하는데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그때 법이 바뀌었던 법은 아니고요. 그때 이제 내용이 바뀌었던 것은 공간은 그때는 큰 이슈가 아니었는데 그렇죠. 경계 병력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예, 경계 병력과 그 중에서 이제 분 생활 해보시면
이게 국가를 지키는 데 필요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이 조금 오해될 만한 잡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름에 제초 제거라든가 아니면 겨울에 눈을 치우거나 뭐 이제 이런 일들은 사실 꼭 군인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일인데 라고 하는 것이 문제제가 있어서 특히나 지난번 22사단 사건 네, 뭐 이런 네, 것들이 네. 벌어졌을 때 병사의 수는 줄어드는데 면적은 사실은 그대로 그렇죠, 있고 예. 그러니 일이 많아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제초 작업 같은 경우는 민간에게 위탁하자라고 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여쭤봤었고 자, 원래 이야기로 돌아와서 박찬주 대장 관련 논란을 짚어보면요. 지금 공관병들에게 칼까지 휘둘렀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물론 이건 의혹입니다. 이거 어찌 된 일입니까? 일단 그런 주장이 나왔다는 점을 확실하게 좀 설명해 드리고 이것이 사실인지는 좀 더 구체적인 국방부의 조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주장에 의하면 일단 미나리를 다듬던 취사병에게 상추도 준비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화를 내면서 이제 칼을 허공에다가 휘두르고 그리고 도마에 칼을 꽂기까지 하고 그리고 심지어 지금 그림을 보고 계시지만 부모가 너를 그렇게 가르쳤냐면서 부모를 흉보는 그런 말까지 했다. 그러니까 상당한 좀 정신적 충격과 자괴감을 좀 느꼈다라는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군인권센터라는 인권단체 쪽으로 지금 그 제보가 계속 이런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죠? 그렇죠. 뭐 제보 내용을 보면 되게 황당한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비 오는 날 이제 감나무 같은 것들이 있으면 그 공감병들을 활용해서 이제 감을 따서 곶감 같은 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선물용으로 쓰려고. 그러면 비가 오는 날 이 감이 떨어질까봐 그 공감병들이 나무에 올라가서 미리 떨어지기 전에 감을 따게 한다거나. 그러니까 들으면 좀 황당한 얘기들이죠. 그리고 모과청을 만드는데도 모과를 손질하고 다듬어서 그 청을 만드는 일을 그 공관병들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으면 아니 우리 아들이 가서 군대에 가서 나라를 지키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러 가서 지금 남의 집에 가서 모과청을 만들어주고 감을 대신 따주고 이런 일을 했다는 건가라고 화가 나실 분들도 꽤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참 황당한 의혹은 뭐냐면 당사자인 박찬주 대장 부부의 아들도 군 복무를 하는데 휴가를 나온 이 아들을 위해서 공관병들이 또 일까지 하고 빨래까지 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공관병들의 박탈감이랄까요? 그런 감정이 되게 느껴지는 그런 대목인데요. 그 상관의 이제 아들이, 그러니까 박찬주 대장의 아들이 임금 부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아들도 휴가가 되면 이제 그쪽으로 나오게 될 텐데 그 휴가 때만 되면 그 아들의 속옷을 다림질을 하라라고 하고 그 아들이 먹는 바비큐를 준비하게 하라는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이상한 기색을 보이면 너희 엄마가 너 휴가 나오면 이렇게 해주느냐 이렇게 대응했을 정도라고 하니까요. 이게 사기가 좀 떨어질 것 같은 게 게다가 또 이런 증언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일단은 훈련소에 있는 그 아들이 그 훈련소에 있는 높은 그런 루트를 통해서 전화를 이렇게 통화를 할 수 있었다라고 그래요. 사실 우리 알다시피 훈련소에 있으면은 통화도 안 되고 심지어 담배도 못 피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사령관의 자제이기 때문에 이 통화가 가능했다는 점 그리고 이것을 무엇보다도 일반 병사인 공관병이 이걸 지켜봤다는 점이 군의 사기가 크게 저하될 수 있는 우려가 나오지 않느냐는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자, 이거 특혜 아닙니까? 훈련소에 있는 아들하고 통화를 하고 싶어서 예. 훈련소 대장한테 전화를 걸어서 밤마다 그 부인이 아들하고 통화를 했다는 건데 이게 차단이 되는 거잖아요. 일반인 같으면 특혜 예. 논란이 또 불거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건 뭐 논란의 여지가 아니라 사실상 특혜라고 하는 것이 명확할 네. 것 같습니다. 요즘 뭐 실제 군부대 안에서는 일반 훈련소 말고 일반 부대에서는 통화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네. 근데 다만 기초군사 훈련에서는 불가능한 그렇죠. 것이고 그것도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라 계급 관계를 이용해서 지금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런 문제로 본다면 사실 이 정도의 연락관계나 지속적인 문제가 있었다면 기무에서 충분히 밝혀낼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 통제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는가라고 하는 문제제기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꼈을 공관병들 자, 박찬주 대장 부부 아들이 올 때면 바베큐 파티를 준비하느라고 또 땀을 흘렸었다고 하는데요. 그 증언 한번 목소리 들어보시죠. 아들 관련해서는요, 임금부대에 이제 일단 저희가 폭로를 했잖아요. 네. 아들이 오면은 항상 뭐 바베큐 파티를 세팅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군대에 입소하면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기초군사훈련을. 그렇죠. 네. 밤마다 전화해서 소속 소대장 핸드폰을 전화해가지고 아들 바꾸라고.
네, 갖가지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말 이게 사실이냐 의아한 마음까지 드는데요. 자, 당사자인 박찬주 대장은 뭐라고 해명을 할까요? 이현수 기자 취재가 네. 됐습니까? 지금 뭐 박찬주 대장은 우선 전역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고요. 그리고 나서 뭐 명예에 누를 끼쳤다라고 반성의 뜻은 보이고 있지만 군에서 밝힌 입장은 좀 다릅니다. 제2작전사령부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냈는데요. 군에서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해 자중하고 있는 것이지 그 사실 자체를 다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약간 반론의 여지를 남겨놨고요. 우선 국방부 감사가 진행 중인 만큼 그 감사에서 의혹이 소상히 밝혀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는 거지 그 모든 의혹들을 사실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국방부 감사에서 낱낱이 밝히겠다라는 게 박찬주 대장의 이야기인데요. 자, 본인 반론은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의혹이 커지면서 박찬주 대장 누구냐 과거 사진 한 장이 또 주목받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사진 잠깐 보셨을 텐데요.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 옆에 서 있는 저 사람이 바로 박찬주 대장인데 자, 이 사진 왜 화제가 되고 있습니까? 야, 지금 보시는 사진이 2015년 9월 16일 그러니까 이제 박 사령관 박 대장이 진급을 했을 때의 그 상황이거든요. 당시에 이제 이작사로 이 작전 사령관으로 보직이 이제 임명이 되던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뭐 일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진급시켜줬네 뭐 이런 네티즌들 누리꾼들의 그런 반응이 나왔는데 좀 더 이제 찾아보니까 이 박 사령관이 육사 37기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씨와 이제 동기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는데 당시 이제 진급 행사에는 박찬주 대장의 부인도 참석을 했었는데요. 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육군 중장 박찬주 진급 당시에 제1작전사령관으로 대통령에 대하여 동행 전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이 행사 끝나고 지금 보는 게 지금 참모들과 청와대 참모들과 악수를 나누는데 자, 오른쪽에 보이는 게 박찬주 사령관의 부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90도를 고개를 꺾어가면서 인사를 하거든요. 특히 방금 전 민경욱 전 대변인한테는 더욱더 깍듯이 대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자,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공관병들에게 갑질 논란에 지금 휩싸여 있는데 이렇게 윗사람들에게는 자기 허리를 90도로 굽힐 만큼 권력자들에게는 이렇게 허리를 굽힐 만큼 상당히 지금 예의를 차려서 하고 있는 게 대비된다는 부분에서 지금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아, 그게 화제가 되는 거죠. 김관진 위원장 보시기에 자, 아직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건 아닙니다. 국방부 감사도 남아 있어야 되고 계속 그 논란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저런 장면 하나하나가 또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보시기에 어땠습니까? 박찬주 대장 부부의 모습. 일단은 그 사진 설명에서 먼저 좀 보자면 사실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정권이 대통령이 누구였냐라고 하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은 좀 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37기라고 하는 그 기수가 흔히 말하는 누나회 기수라고 이제 흔히 불리워지는데요. 박 대장은 누나회 기수 중에서는 그렇게 친분이 가까운 사람이라고 칭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누나회 멤버들은 사상 장군이 잘 안 됐고 삼성 장군에서 많이 좀 낙마해서 그 자체를 또 우리가 문제 삼기는 좀 어렵다 사실관계로 보면 라고 하는 걸 먼저 좀 설명드리고요. 또 저 이제 90도 인사와 공관병에게 한 것이 이후에는 뭐 비교되는 모습이긴 하겠습니다만 사실 저 자리에서 저런 인사를 하는 게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또 용인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그렇게 네. 예, 보는 것도 또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예. 보니까 또 논란이 되는 것 예.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균형을 잘 잡아주신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이렇게 군 내에서 상관들이나 병사들에 대한 갑질 논란이 이로 드러나지 않는 게 더 비일비재하다면서요, 아직도. 네, 그렇습니다. 군 관계자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비단 박찬주 사령관 내외의 그런 문제만은 아니다. 사실 군 내에 이미 골물대로 골마 터진 그런 문제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제가 공관병이라는 걸로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기사에 상당히 이런 비슷한 갑질 논란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중에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우선 특공여단의 한 준장이 되는 준장은 당번병이 뭐 잘못 멸치를 보관했다고 해서 폭행을 해가지고 근신 10일 조치를 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개월 감봉 조치를 받았고 공군 참모총장 아들이 이제 클럽 갈 때마다 운전병을 같이 딸려서 보낸 적이 있다. 그래서 엄중 경고를 받았다.
그리고 사단장, 한 사단장은 술상을 차려오게 했는데 공관병이 좀 마음에 안 들게 차려오니까 폭행을 해서 보직 해임을 당한 적이 있다. 뭐 이런 기사들이 좀 있거든요. 엄청 솜방망이 처벌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사실 방송인 김제동 씨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좀 알려진 적이 있었습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김제동 씨가 본인 군 시절에 군 사령관의 배우자에게 아주머니라고 호칭을 했다가 영창에 갔다 왔다라는 발언을 해서 사실상 뭐 국회 국정감사에도 이 이야기가 등장하면서 상당히 논란이 커졌었고, 시민단체가 고소를 했지만 결국 각하 처분이 났었죠. 그리고 당시 김제동 씨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언제든지 부르신다니까요. 개인적으로 불러서 가면 얘기 다 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실제로 얘기를 시작하면 골치 아파질걸요? 저 방위예요. 만약에 부르시면 언제든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 단단히 하시고 감당할 수 있겠는지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제동 씨의 저 발언, 진위 논란이 불거지고 당시 한민구 전 국방장관과 진위 논란까지 벌였고요. 하지만 저 말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군적 기록은 발견되지가 않았다는 사실도 제가 꼭 짚어드리고 싶고요. 자, 그런데 강병규 기자, 김제동 씨 말이 돼서 또 화제가 되지만 강병규 기자 또 취재한 또 갑질 논단도 또 많다면서요. 네, 그 전에 제가 설명해 드렸듯이 군 관계자도 이런 문제가 골물대로 골맞다라고 판단할 만큼 이런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연락이 닿은 사람은 이제 뭐 장군급의 공관병은 아니지만 그 연대장급, 대령 이하의 연대장급에게는 운전병이 좀 한 명씩 같이 붙어서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데. 그 대령 연대장급의 운전병이 거의 공관병 역할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잔무를 처리하고 이제 비서처럼 이제 따라다니게 되는데, 이 본인이 연대장 운전병이었을 당시에 이런 갑질을 당했다라면서 저에게 좀 제보를 한 게 있었거든요. 그 음성을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농담 삼아. 약간 성적인 장난? 뭐 발언으로 충분히 이제 어른들이 하실 수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근데 그게 처음에는 그냥 웃고 넘겼는데 그게 이제 반복되고 너무나 뭐 당연하게 아무렇지 않게 막 성적인 장난을 치다 보니까 그게 기분이 나쁠 수 있잖아요. 주차비를 당연히 내야 되잖아요. 아무리 공적인 차량이라도 그런 일반 사적인 경우는 그냥 막 2천원, 3천원 이런 게 지금 현금이 없다? 너가 좀 먼저 내라 이렇게 하고 그거를 주시지 않는 게 네, 뭐 간단히 좀 더 덧붙여서 설명해 드리면 일단은 서울 인근에 있는 부대에서 활동하던 운전병이었는데 일단 갑자기 불러내서 강화도까지 이제 종교가 다른데도 강화도에 있는 자신이 다니는 교회까지 같이 가야 된다 그러면서 예배를 직접 같이 하게끔 보게끔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제 하루에 24시간이 있으면 뭐 쉬는 시간도 있고 특히 운전병은 운전을 좀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이 있어야 되는데 달랑 그 본인이 통틀어서 2시간만 잠을 자거나 쉬고 운전을 하거나 임무를 수행할 때도 있어서 상당히 좀 불합리한 그런 처우를 많이 받았다고 증언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논란이 불거진 직후 앞서 말씀드렸듯이 박찬주 대장은 전역 지원서를 제출했지만 국방부는 감사가 먼저라면서 지원서 수리를 반려했습니다. 이와 함께 송영무 국방장관은 본인부터 공관병을 없애겠다, 민간인으로 대체하겠다 이렇게 대책을 내놨는데요. 김강진 위원장 보시기에 적절한 조치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민간인으로 대체하는 것도 그 민간인을 국가의 비용으로 내면 되지 않는 것이죠. 이제 그것은 개인이 본인의 월급을 가지고 이제 운영하면 되는 것이고 사실 지금 이 문제가 계속 벌어지고 적폐처럼 쌓여 있는 것은 첫 번째는 공관병이나 아니면 운전병이나 이런 분들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기준이 없고 있는 기준도 잘 안 지켜지는 것 때문에 그런 거지 않습니까? 네네. 사실 운전병도 보면 원래 규정은 출퇴근만 하도록, 출퇴근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집 앞에 그냥 대기해서부터 그냥 집에 갈 때까지 쓰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잘못된 관행들을 하나하나 고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